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엄경 보현 행원품 같이 한번 오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희 공덕원입니다. 남의 지은 공덕을 함께 따라 이제 기뻐한다라는 이제 수희 공덕 부분이고요. 남의 공덕을 함께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여러 부처님들이 첫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내고 낱낱이 겉마다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에 머리와 눈과 손발을 버렸으며 이와 같이 난행과 고행을 하면서 각가지 바라밀 문을 원만히 갖추었고 각가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열반의 거신주에는 그 사리를 나누어 공양하였으니 그 모든 선근을 나도 따라 함께 기뻐하며 또 시방 모든 세계에 육취 사생의 일체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따라 기뻐하며 시방 삼세 모든 성문과 벽지 부린 유학 무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따라 기뻐하며 모든 보살들이 한량 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 정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 기뻐함은 끝나지 않으리라. 순간순간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좋은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남들이 한 공덕 또 부처님께서 하신 공덕 그 좋은 선근 공덕을 내일처럼 함께 따라 기뻐하는 공덕에 대해서 아주 자주 종종 이렇게 설을 합니다. 온 법계 허공계에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여러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처음 발심해서 내가 이 괴로움의 소멸 또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해서 이 깨달음의 지혜를 위해서 복덕을 부지런히 닦아갈 때, 공덕을 부지런히 또 닦아갈 때, 그때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몸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 마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찾아가는 어떤 구법의 이 공부의 길이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아주 셀수 없이 많은, 불가설 불가설, 셀수 없이 많은 그런 불찰 극미진수 겁,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을 지내고 낱낱이 또 세월 낱낱이 겉마다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에 머리와 손과 발을 버렸으며 머리와 손발을 다 버려가면서 몸을 헌신해가면서 이와 같이 난행 고행을 하면서 각가지 바라밀 행을 원만히 갖추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난행 고행을 하면서 각가지 바라밀 문을 갖추었다. 바람일문이란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기 위한 무수히 많은 어떤 수행, 또 무수히 많은 공덕을 바람일문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닦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의 불교 역사를 보면, 2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매주 법회에 나와서 매주 듣겠다라고 하면서 생생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50년, 10년 전에 있었던 일만 해도 다 까먹는데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100년만 지나도 세월이 지나버리는데 2500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 구법을 향한, 법을 향한, 진리를 향한 무수한 그야말로 난행 고행, 아주 어려운 행을 하고 아주 고행을 하면서까지 이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법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발심, 이걸 이제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발보리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돌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남들이 다 인생을 향해, 인생에서 열심히 해나가는 모든 것들, 돈 벌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늘리려고 애쓰고 모든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영원히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목숨도 왔다가 가고, 돈도 왔다가 가고, 자식도 왔다가 가고, 부모님도 왔다가 가고,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잠깐 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잠깐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처럼 왔다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왔다가 간다.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그때가 오지 않으면 정말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거나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거나 그럴 때 문득 돌이켜요. 문득 돌이켜서 야, 삶이 이렇게 허망한 거였어? 삶이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거였구나.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하고 나서 아,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뭐 다이어트해서 남들에게 좀 좋아 보이고 사랑받고 그런 걸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 이거 당황스러운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문득 어느 날 문득 자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세상 모든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구나. 영원한 것이 전혀 아니구나. 왔다가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에 어느 날 문득 눈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가 가는 허망한 거에 내가 내 전생애를 바친다라는 거는 얼마나 이것은 허망한 일인가? 정말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것들에 평생을 바치면서 살아갈 그럴 정말 가치가 있느냐?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거든요. 반드시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애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돈을 몇억 몇십억 더 벌어보자,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좀 더 넓혀볼까, 더 비싼 아파트를 사볼까,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볼까 이렇게 애쓰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원하던 그 당시 최고의 지위에 계셨죠. 왕자였고 그 왕이 될 사람이었고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부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삼시전이라고 해서 봄, 가을, 궁전, 여름 쾌적한 여름 궁전, 따뜻한 겨울 궁전까지 만들어주면서 무수히 많은 궁녀들과 즐겁게 재밌게 놀도록 하면서 어떻게든 출가를 막아보려고 애쓰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 정반하게에게 그래도 출가를 하겠다.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난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출가는 저 돈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그냥 허구지책으로 한다. 너같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왕자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아버지에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제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면 저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늙는 거 왕도 해줄 수 없습니다. 병들지 않는 거 왕도 해줄 수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어린 나이에,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을 눈뜬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왕이 이거나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 공부를 한 이유, 깨달음을 향해 구법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생사를 해탈하겠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대적할 날이 오거든요. 반드시.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늦게 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언제 교통사고나 죽어갈지, 언제 갑자기 어떤 병 판정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 공부는 생사를 그야말로 대적하는 공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갖추고 여러분이 정말 멋있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연예인들이나 뭐 너무 멋있는 사람들 보면 막 열광을 하는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땐 멋있고 열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면은 어떨까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갈 뿐 아니라 그 인기, 그것이 언제 무너질까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제가 서울에 20대 때 처음에 이제 서울에 서초동에 가서 거기 이제 저 인사 스님이 계셔서 출가를 하러 갔었을 때, 그때 이제 서울 강남 서초 쪽이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 아주 그야말로 막 제가 그 당시 그 어린 나이에 보기에 말로만 듣든 TV에서나 보든 무슨 그야말로 뭐 사짜라고 할 만한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절에. 저 은사 스님이 워낙 그 뭐 큰 스님이시다 보니까 워낙 그런 분들이 우리 절에 많이 다니셨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 사장님, 회장님, 무슨 병원장님, 무슨 변호사, 판사,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법원에 있는 불자들 법회도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법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대 중반이지만 제 내면은 난 아직 20대야. 난 시골밖에 안 살아봐서 이 서울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전데, 아니 그 어마어마하고 그 대단한 분들이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면서 고민을 막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이요. 이분들이 그 회사에서는, 그 법원에서는, 그 본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정말 걸림없고 거침없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그랬던 분들이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더 얄팍한다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이중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척, 엄청난 척, 나는 아무 고민도 없는 척, 너희들과는 내 내면의 고민을 상의할 수 없잖아요. 밑에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약해 보이면 밑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탁 따라오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해야 하고, 그러니까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더 뭐랄까 고독하고 외롭고, 그 앞에서 그렇게 막 당차게 얘기를 해놓고도 뒤에 가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게 누구나 아무리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이 생사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 어떤 세상을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울고 웃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누구나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명명백백하게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공부의 길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다 포기해야 되는 길만은 아닙니다. 세상 일과 다 하고, 일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다 하셔도 좋습니다. 다 하면서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옛날과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법문을 하더라도 마이크 없이 이 소리가 퍼져나가는 곳에 앉아 있어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가하지 않으면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우리나라 몇십 배 되는 그 나라를 곳곳을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법문을 하셨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도 출가하지 않으면 따라가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엔 출가를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출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출가하신 그 자체가 그런 왕위를 버리고 우리가 최고로 부러워하는 그 지위를 버리고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내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재록에 보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법 망구라고 해서 법을 위해서 이 몸을 버릴 수 있다. 오로지 법을 위해서라면 이 몸, 목숨 이런 것들은 버릴 수 있다. 어떤 이런 자세로 이게 이제 진짜로 법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왜? 이 몸과 목숨은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향식 몸과 정신,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이것들은 왔다가 가는 금방 깨지는 약한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이 몸뚱아리가 죽더라도 죽지 않는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닌 일체 모든 존재라면 이거는 스님들만 하는 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공부를 스님들이 하는 공부예요? 스님들만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거든요. 늙지 않을 수 있고 병들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발 한 발 점점 더 가까워 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흐른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위법 망구의 정신으로 그래서 임재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위법자 불피 상신 실명 이래서 대저 법을 위하는 사람은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열반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설산동자 이야기라고 해서 한 청년이 법을 구하고자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귀전에 어떤 노랫가락이 스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덥구나. 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렇게 생겨난 모든 것들은 덧없이 사라져가는구나. 태어나면 죽지 않는 이가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있을 수 없구나. 근데 이 설산동자의 내면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언젠간 죽어가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내가 정말 참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내 마음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읊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뜨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송을 읊은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험상궂은 나찰 이제 뭐 지옥의 신처럼 사람을 잡아먹고 이러는 나찰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찰에게 찾아가서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을 저에게 알려달라. 그 법을 저에게 가르쳐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나찰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서 그 얘기해줄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의 몸이라도 주면 내가 나머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 설산동자는 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야 뭐 내가 죽는 거야 뭐.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랬습니다. 아침에 법을 들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그럴 정도의 발심이었다는 거죠. 진짜 죽겠다는 게 보다 그 정도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설산동자는 그러면 법을 나머지 개송을 들려주면 그걸 듣고 내가 이 몸을 너에게 먹이로 주겠다. 그 조건으로 나머지 개송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반경 사구계입니다. 이렇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은 무상하니 일체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하니 시생멸법, 일체 모든 것은 생멸법이었구나.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구나. 생겨나면 사라지는 거에 목매고 목숨 걸고 집착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 어떤 것도 생멸법 아닌 것이었구나. 생기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구나. 그 다음 개송이 이렇습니다. 그 나찰이 설명한 개송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해서 생멸멸이 생멸이 생멸법이 다 사라져버리면 생멸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갔던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거기 목매고 목숨 걸고 막 쫓아가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진짜가 아니니 내 안에서 그걸 쫓아가는 그 마음 생멸하는 것들을 막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완전히 내려놔 보면 그래서 그 생멸법이라는 그 마음이 멸해버리면 그 추구하는 마음이 멸해버리면 정멸이라 정멸이라는 완전한 텅 빈 일체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러한 참된 진정한 즐거움 참된 열반락 정멸의 즐거움이 내 앞에 드러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이렇게 생사법, 생멸법,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법입니다. 집착할 가치가 없는 거에 집착하면 그게 사라질 때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어떤 게 집착할 가치가 없는 걸까요? 반드시 사라질 것들. 내일이면 없어질 꿈과 같은 건데 거기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계속될 줄 착각하니까 거기에 목매고 사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설산동자는 법문 하나 듣기 위해서 내 몸도 바치겠다 이 정도의 정신으로 마음 공부를 한다면 정신 이 정도로 법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어렵죠.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개송 하나 듣겠다고 이렇게 몸을 바치는데 이렇게 요즘같이 법이 마음껏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무수한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무수한 법문 TV를 켜면 유튜브를 틀면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이렇게 몸을 바쳐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법문을 요즘에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납니다. 너무 쉬우니까 흔한 것은 귀하지 않거든요. 흔한 건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언제나 그거 내가 쓸 수 있어 이러면 그건 뭐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군인들이 군에 가기 전에는 막 초코파이에 그렇게 목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군대 가면 막 그냥 밥 한 끼에 뭐 하나 먹는 거에 막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희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처음에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야, 그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우리 막 100m를 포복으로 해가지고 저 끝까지 막 그 더운 여름날 목사님 신부님 이분들이 아주 머리가 좋으셔서 스님들끼리 쭉 가고 목사님들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같이 얘기도 하다가 뭐 가다 농땡이도 치다 갈 텐데 목사님 신부님 스님 목사님 신부님 시리를 놓고 경쟁하라고 그래 이제 포복으로 막 저 끝까지 가가지고 막 정말 제가 그때 포복으로 한 100m 정도를 가고 나서 근데 막 경쟁 하는 데서 끝에서 그 시원한 맹커피하고 막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목사님이 그 부대에 있는 목사님이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먼저 오는 사람들은 한 잔씩 더 주고 아 그거 하나 먹겠다고 정말 온몸에 힘을 다 줘서 달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끝 지점에 가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내 인생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온몸에 모든 힘을 다 써본 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걸 향해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 목사님 신부님 힘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농담 삼아 그 뭐 목사님들이 스님 신부님 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교회 오시죠. 그럼 제가 음료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막 스님들은 그런 얘기 하면은 그냥 아주 재밌게 받아칩니다. 아, 교회가 아니라 내가 뭐 어딘들 못 가겠느냐. 다 간다. 우스개로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귀해요. 왜? 없으니까. 없을 때 귀해집니다. 옛날 전방에 보면 워낙 장병들, 신병들이 많이 오니까 초코파이를 대량으로 사야 싸거든요. 초코파이를 100박스씩 창고에 쟁여놓습니다.
그럼 군종병이 처음에 2등병 때 입대해가지고 초코파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엄청 먹다가 한 며칠 지나면 그때부터 아예 초코파이 끊어버립니다. 질려가지고 이게 창고만 열면 초코파이가 이렇게 사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아예 안 먹어요. 이게 흔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이 구도심을 사실은 방해합니다. 여기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뭐 울산에서 매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대구에서 대전에서 뭐 전라도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앞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방금방 올수 있지만 그먼 데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듣는데 유튜브에서 들을 때 내가 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튜브에서 들을 때뭐한50% 이해하는 것 같다. 근데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다가 대충 들으면 한 1, 20%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냥 힘들더라도 가서 직접 앞에 가서 딱 들으니까 한 90%, 8, 90%를 이해하는 것 같다.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구법의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언제나 너무 흔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간절함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구법의 정신이 사라진단 말이죠. 위법망구의 정신, 위법망구의 자세. 내가 이 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그 자세가 사라져요. 저 옛날에 법문 들으러 다닐 때는 저기 저 전방 지역이 아주 뭐 지금의 얘기지만 어찌 보면 이게 위수지역 이탈이 타령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법문 듣는 게 너무너무 간절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막 2시간씩 멀리 달려가가지고 법문 저녁 때 잠깐 1시간 듣고 그리고 또 2시간 달려와서 막 12시 넘어가지고 잠에 들고 거의 뭐 매일같이 그런 적도 있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피곤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이제 십이왕이라는 분이 산책 중에 이제 비둘기 한 마리가 옆으로 날아왔다리죠.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매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매가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이구 비둘기 빨리 달라. 숨기지 말고 빨리 달라. 내가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왕은 서원을 세운 왕이에요. 내가 한 중생이라도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던 왕이라서 나는 이한 중생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너에게 줄수 없다. 그랬더니 매가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걸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 그랬더니 왕이 넌 그럼 뭐를 먹고 사느냐. 너가 먹는 걸 내가 주겠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 피, 살아있는 육체 이런 걸만 먹는다. 그러니까 다른 걸 줄래니 어쨌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싶어서 저울을 갖다 놓고는 내가 이 비둘기 먹을 만큼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이만큼 되겠지 해서 잘라 올려놓으니까 비둘기가 더 무겁더라는 거죠. 아무리 잘라서 허벅지도 자르고 해서 올려놔도 안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본인 몸을 올리니까 똑같아지더라. 이 말은 상징이죠. 왕이 훨씬 무겁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야 똑같아지더라는 것은 비둘기 한 마리의 생명의 어떤 평등성, 가치나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일체 모든 만물, 만생, 일체 모든 존재는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더 커지거나, 내가 뭐 하찮다고 느낀다고 해서, 내가 막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지금 이대로 자기 성품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동등한 어떤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몸을 그 매에게 바쳐줬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보시행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유명한 사람이 이조해가 달마스님이 이제 면벽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양나라 무제를 만났다가 무제에게 뭐 유명하죠. 이제 그 절을 짓고 스님들을 배출하고 무수했는데 얼마나 공덕이 크냐. 그런 거 공덕 없다. 절을 짓고 전국 각지에 수천 개의 절을 짓고 스님들을 무수히 많이 배출해냈단 말이에요. 양무제가. 엄청난 호불의 어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인도에서 큰 스님이 왔다고 하니까 모셔가지고는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우리 부자분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어렵게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면
이제 안 그러는 분도 많으시지만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하는 분들 계세요. 아, 제가 어느 큰 절에 어떤 스님도 알고 또 어떤 스님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님도 알고 어떤 스님도 알고 누구도 만나봤고 누구도 만나봤고 그런 얘기 하려고 혹시나 그런 사람 없지만서도 그런 얘기 하려고 찾아올 것 같으면 스님도 뭐하러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을 내려고 찾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차나 한잔 마시려고 그냥 친해지려고 그 뭐하러 그렇게 찾아갑니까? 간절하게 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스님들한테는 대뜸 찾아갔는데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궁금한 것부터 물어봐도 사실 실례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 봤으니까 뭐 이런저런 예의상 말도 하고 막 굳이 뭐안 그래도 그냥 얼마나 간절하면 이 법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그리고 스님들도 그걸 바라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스님들이 이게 간절한 법에 대한 이런 위법망구의 자세처럼 정말 간절함들이 있는 스님 다들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런 스님들은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그냥 허투루 쓰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기가 아까워서 사실은 뭐 이렇게 시답지 않은 농담이나 뭐 연애 이야기나 무슨 뭐 정치 이야기나 뭐 세속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는 게 사실 되게 아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도 그 귀한 시간을 왔으니 법을 묻고 스님에게 그 아까운 시간을 뺏기보다는 법을 묻는 게 그게 전혀 신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신광이라는 그 스님이 달마 스님을 이제 찾아갑니다. 좀 전에 그 얘기를 좀만 더 해드린다면, 이렇게 잘 알지만 그 양무지에게 공덕 없다. 왜 공덕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공덕은 생사법의 공덕이죠. 절이야 생겼다 사라지고 존재야 생겼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공덕이 없다라기보다는 방편으로는 공덕이 있죠. 그런데 이 왕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충격요법을 쓴 것이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 공덕에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왜 공덕이 없겠습니까? 무한한 공덕이 있죠.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걸 깨뜨리고 나가야지만 그런 공덕이라는 어떤 찌지부리한 거에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참된 법에 대한 발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정말 참된 법의 제의를, 정말 참된 뜻이 무엇이냐 하고 왕이 막 화딱지가 나서 진짜 법이 뭐냐? 그럼 네가 말하는 법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양무지는 확연무성. 지금 이대로 일체 모든 법이 다 드러나서 확연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거기 성스러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성스러울 것 따로, 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스러운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확연무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이 확연무성 그대로입니다. 따로 성스러운 곳이 있을까요? 저기 법당 가면 성스럽고 우리 집은 성스럽지 않거나 부처님 마음은 성스럽고 내 마음은 성스럽지 않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100% 확연무성이로 완전한 성스러움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성스러운 부처님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양무제가. 그때 모른다. 아는 것은 없다. 아르마리로 머리로 이해해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야 여기 내가 법을 펼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이제 위나라로 가서 면벽 구년을 하는데 이제 신광이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달마에게 면벽하고 있는데 아무리 법을 구해도 달마가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양무지의 그런 사례들을 보고서 그 양무제만 맞겠어요? 그 아주 잘났다는 수많은 불교를 제대로 했다라는 대신들,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게 이 정도의 근기 가지고 도저히 내가 법을 펼수 없겠구나 했겠죠. 그 신광을 한번 떠보는 거죠, 어찌 보면. 네가 얼마나 큰 정말 발심이 있느냐. 정말 이 공부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이 마음 공부는요, 힘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든 건 아닌데, 그냥 뭐, 어디 동호회 활동하듯이, 동아리 활동하듯이, 시간 나면 가고, 안 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사실은 이 공부의 자세에서 공부는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발심의 자세에서 공부는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발심만 되어 있으면 내가 이 한생 이 법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자세만 됐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 남편 관계도 다 해야죠. 그러나 이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틈나는 시간에 심심할 새가 없어요. 야, 자식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누가 나 좀 불러내서 어디 밥도 사주고 어디 좀 경치좋은 데 가서 차도 좀 사줬으면 그 자식하고 여행도 좀 갔으면 이렇게 뭔가 막 이러던 마음들이 발심을 하게 되면 야,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나 공부하느라 바쁘거든 하고 공부가 너무 간절하니까 크게 상대방에 막 기대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좋은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거라 해봐야 뭐 세속적인 그런 것밖에 없다. 이건 사실 좀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후를요 별 할 일 없이 보내거나 아니면 이 세속적인 무언가에 내가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집착해 있거나 그러고 사는데 영원하지 않은 거에 집착하고 사는 것은 참된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승광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달마 앞에서 눈 오는 날 무릎 꿇고 앉아서 칼을 뽑아들고 한쪽 팔을 확 자른다 그러죠. 한쪽 팔을 잘라서 저는 법을 위해서는 이 몸이라도 내가 버릴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난 이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금년사 앞에서 팔까지 자르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정도의 심정으로 그 정도의 마음 자세로 정말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정도가 된다면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내 대충 법문 들어보니까 견성만 하면 된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내가 한 3개월, 6개월 내가 배수진을 치고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서 그 이후부터 내가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전에 내가 몇 달 안에 내가 딱 견성하고 나서 나는 내일 하러 가겠다. 그렇게 하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물론 뭐 배수진까지 치고 내가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이유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괜찮은데 내가 단기간에 공부 끝내고 나는 딴 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단기간에 공부를 그렇게 끝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강렬함으로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추구심이 놔지는 순간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새생생이 아니라 금생에 언제까지고 이 공부를 늘 내가 마음으로써 하면 되니까 마음으로써 늘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정말 1번으로 내 가장 중요한 공부로서 하겠다 이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자세가 정말 간절하면 공부는 그냥 한 번에서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습의 문제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생활과 부딪히면서 일상생활과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뭐랄까, 업을 조복시키고, 습관을 조복시켜 나가는, 이러한 어떤, 그 훈습하는 공부? 보임의 공부? 그런 공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단시간에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빨리 끝내고 말겠다, 이런 자세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이 정도의 정말 그, 마음 자세가 있다면, 그래서 이 공부는, 특정한 방법은 따로 없어요. 이길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특정한 방법은 없는데 방법이 굳이 하나를 얘기를 하라면 방법 아닌 방법, 이 간절한 마음 자세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수행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아무 말 한마디 없는데 발란욕 따라 삼맥삼보리만 계속 나와요. 발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심,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발심만 간절하면 이 공부는 저절로 된다. 이 공부는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발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겉으로 막 티낼 필요가 없어요. 공부한다라는 내색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런 내색하고 티내고 나는 무슨 공부를 해 또 막 기도하고 막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그런 기복적인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 수준 높은 기도를 좀 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내면에서 자기 마음이 하는 공부지.
저도 예를 들어 뭐 그냥 아는 사람들,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만나면요, 이 공부에 일체 안 해요. 그냥 세상 얘기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새해가 되니까 와서 새해 복 많이, 아, 차, 괜히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은 안 되는 거겠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오랜 지인들한테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새해 복, 스님, 스님이 어떻게 복을 짓는 거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아, 그건 법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세속에서는 세속 얘기하는 하고 사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라고 하고, 뜻하는 바 원만 성취하시라고 하고, 축원할 때도 원만 성취하라고 축원해주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삽니다. 예상에서는. 근데 마음에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간절한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공부라는 것이죠. 그 아주 참 감동,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그야말로 경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법을 구하고자 구법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그 당시도, 지금은 이제 구법 여행을 막 남방불교 무슨 뭐 위빠사나 공부하러도 가고 뭐 온갖 이렇게 막 구법 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구법 여행을 가서 뭐 무슨 저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데리고 가서 경전을 가져오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어떤 책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승전에 보면은 석담무갈이라는 사람이 담낭과 또 25명의 스님과 함께 인도에 가서 경전을 받아서 와서 이 경전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법 여행을 떠났는데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고 마침내 파미르 고원에 올라서 또 설산을 넘어가고 그러면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에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이 있고 또 아찔한 계곡 사이로 막 사나운 폭류가 휩쓸고 있는데 그 양쪽 기슬을 이걸 건너 폭류를 건너가야 하는데 예, 끈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 험난한 걸 겪고 왔는데 이걸 건너가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건너가야만, 히말라야에 넘어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급류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끈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도 모르고 이걸 타고 가면 저 끝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고 안개가 지극하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머니까 안 통하고 하니까 25명의 스님들이 한 명씩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가다 한 명씩 이렇게 끝까지 가서 내가 무사히 갔으면 끝에 가서 연기를 불을 피우자. 그 연기를 보고 아 살았구나. 우리 가도 되는 거야. 두 번째 스님 가고 세 번째 스님 가고 그러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다 도착해서 이제 더 이상 올 스님이 없어서 보니까 12명이 이제 죽은 거죠.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도 또 막 힘들게 절벽을 오르고 겨우겨우 막 엄청난 절벽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아주 가빠르 깎아지는 절벽을 올라가야 돼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한 명 한 명 해서 남은 스님들이 막 올라갔는데 나중에 절벽 끝까지 올라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오지 않더라는 거죠. 보니까 8명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5명이 살아남아서 25명 중에 5명의 스님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그 개빈국이라는 곳에 가서 관세음경을 얻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얻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님들이 법을 위해서 경전 하나 구하고자 인도까지 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스님들이 인도에 그 경전 하나 구하고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만 딱 켜면 하다못해 8만 대장경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그 어플만 딱 깔아놓으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인가에서 만들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어플 하나만 딱 깔아놓으면 경전이요 어플에 검색까지 다 돼요. 여러분이 궁금한 단어만 하나 딱 넣으면 모든 경전에서 그 단어가 담긴 경전 내용을 싹 검색을 해줘 버립니다. 이렇게 25명이 목숨 걸고 인도까지 안 가도 그냥 이거 하나로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당시 이분들이 왜 갔겠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이 공부가, 이 법이 너무 간절하니까 본인이 아는 법은 지금 그 당시에는 번역된 경전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몇 개 없는 그 경전, 한두 개 경전만 봐도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가슴 뛰고 이게 진정한 법이구나라는 게 확실한데 다른 경전이 있다면, 하여튼 인도에는 엄청난 경전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면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갑니다. 근데 그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경전을 보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틀고, 그냥 한번 법문 한번 들어줘야지. 그게 내 불자인데. 그 들으니까 그래도 내 도움도 되던데. 한 번씩 내 들어주면 내가 그래도 영양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도 좋지만, 이제 그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발심이 딱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발심이 딱 굳어져서 정말 간절하게 이 공부를 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 저도 요즘에 한 이틀에 우리 워낙 여기 금년사 법회가 많으니까, 법회 있는 것들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려주다 보니까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올려주게 되던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기는 해보기도 합니다. 많이 올려드릴 때, 언제 갑자기 또 뜨문뜨문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올려드릴 때 열심히 들으시되,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들으시면 항상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듣느냐 하면,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제가 예를 들어 한 시간을 100을 얘기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는 어떤 사상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 그것들만 그 100 중에 한 30이 됐든 40이 됐든 20이 됐든 내 머릿속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뭘 들었느냐고 법회 끝나고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물으면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를 뿐 아니라 와닿은 것도 다 다르고.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야, 조수님 대단하다. 맞다. 이렇게 하고,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건 그냥 넘겨버려요. 우리 의식 체계 자체가 그냥 이렇게 걸러버려요. 자동으로 걸러서 그냥 딱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정말 좀 신경을 써서 듣자. 그리고 모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모를 뿐 하고 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 모를 뿐 하고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내가 모른다. 이걸 내가, 이 본뜻이 뭔지를 내가 알고자 하는 간절함, 발심, 그게 화두거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걸 왜 내가 이해가 안 될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들으면 언젠가는 그게 소화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 화두를 안고 있으면 화두가 타파되는 때가 오듯이. 그렇게 해서 이 법문 가운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슴에 의문으로, 궁금함으로 자꾸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궁금함, 문제의식, 이걸 가지고 법문을 그냥 듣고 그걸 늘 안고 있는 거죠. 그러고 법문을 들으면 이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소화가 돼버려요. 저절로. 법문을 듣다가, 다른 법문을 듣다가도 문득 소화가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 그 얘기 이 얘기였구나 하고 딱 소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가슴에서 소화가 저절로 돼버려요. 이제 전혀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 이것이구나 하고 그냥 소화가 탁 돼서, 그렇게 되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소화가 탁탁 돼버리면 그게 삶으로 실천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하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다 머리로 듣기 때문에, 이거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를요, 제가 언뜻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0, 30% 정도만 들으시는 게 확실해요. 저는 지금 그냥 표피적인 의미로서의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 20, 30% 정도만 소화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같은 얘기인데 점점점 깊이 있게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삶에서 저절로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머리로 자꾸 이해하는 버릇은 버리되, 빈 마음으로 듣되, 모르는 걸 그냥 스쳐 지내 버려버리지 말고, 아는 것만 박수치면서 맞아 하고, 아는 부분에서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취사간택하며 듣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법문할 때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뭔가 이렇게 그냥 공부할 때는 아는 거 있으면 막 신나고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멈춰 있어요. 눈동자가 딱 멈춰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뭔가 모를 때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머리로 헤아리진 않되 그냥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모를 뿐이다. 그게 화두의심이라는 것이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막 의심하는 게 그게 화두의심이 아니에요. 그걸 죽은 화두라 그래요. 그냥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다. 머리로 헤아려서 이해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하지 않겠다. 그냥 모를 뿐이다. 하고 그냥 궁금함을, 어떤 문제의식을 탁 던져놓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소화가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방편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런 말도 할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야, 난 이제 스님 하는 얘기가 거의 다 소화가 돼 버립니다. 정말 제 마음과 스님 하는 법문이 정말 딱 같습니다. 같으네요. 다 소화가 되네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실 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낙처를, 제가 하는 이야기의 어떤 낙처가 머리로가 아닌, 정말 하나가 되어서 문득 체험하는 순간이 온다. 분명히 문득, 그냥 머리로, 아, 이해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딱 체험이 되는, 가슴으로 그냥 탁 용납이 되는 그냥, 아, 그렇지, 그냥 그렇지.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지. 그런데,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대로가 전부구나. 이것이 100% 드러나 있거나, 확연무성이구나. 정말. 이대로 그냥 드러나 있구나. 이건 성스럽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인데, 이대로가 뭐가 성스러워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이대로일 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늘 매 순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가 전부인데, 분별하고 해석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구한다면, 이 공부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따로 방법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런 방편이 맞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부를 어떻게든 내가 깨닫겠다 하는 발심을 가지고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다 보면 또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내가 법을 추구하는 것은 법이 지금 여기 없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없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법이 드러나겠지. 그 말은 지금은 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의식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추구한다는 자체가. 법은 지금 여기 없어.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눈앞에는 이것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첫째,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좀 실망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망할 준비를 할까요? 이거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이두 가지가 동시에 구족돼 있어요. 말로 할수 없이 불가설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면서 동시에 너무 평범한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나. 근데 이 실망할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은 이 공부를 못 해요. 마음속에 법은 어마어마한 걸 거야. 깨달음은 엄청난 걸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 당연한 것을 스스로 확인을 해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요. 스스로 확인하고도 아니라고 해버려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또 그런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가서, 아, 그때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왔구나. 돌고 돌아와서 이제 확연해지고 보니, 그때 그게 전부였는데, 그때는 그건 절대 깨달음일 수가 없다. 그렇게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니다. 왜? 그런 걸 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심심한 걸 추구한 게 아니었다. 공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지만, 그냥 심심해서 간절하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돈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애타게 찾을 필요조차 없는, 늘 공기를 들이마시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심심한 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발심, 마음, 심정, 그 정도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공부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각가지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셨으며 열반에 드신 뒤에는 또 사리를 나누어서 공양하셨으니 그 모든 선근을 나도 따라 함께 기뻐하고 모두 함께 따라 기뻐하며 시방 3세 모든 성문과 벽지 부린 유학과 모학들이 즉 뭐 견도수도 무학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성품을 딱 확인한 어떤 그런 계위 그다음 그러고 나서 어떤 습을 조복받기 위해서 꾸준히 닦아가는 어떤 수도 닦아가는 행위 그러고 나다 보면 다시 이제 그야말로 불이법에 완전히 확고해져서 더 이상 이제 닦을 필요가 없구나 습을 조복받을 필요조차 없구나 더 이상 닦아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어떤 무학 무학도 근데 이 앞에 견도수도는 이제 유학이라고 부르고 이 무학도를 무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할 것조차 없구나. 더 이상 다가갈 필요조차 없어지는 그런 모든 어떤 그 공부인들이 지은 그러니까 즉 성문 벽집을 유학 무학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일체 모든 이 부처님 앞에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어요. 부처님의 공덕을 정말 수히 찬탄하고 그러고 나서는 보살님들의 공덕을 수히 찬탄하고 그리고는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성문과 연각과 유학과 무학 즉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들을 또 공부 이미 다 끝난 수행자들 일체 모든 수행하는 발심을 하고 수행하는 일체 모든 이들의 수행하는 공덕 또 그들이 수행하고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난행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정진하고 고행하는 이 고행주의가 이렇게 몸으로 막 3천배 만배를 해야지만 고행주의가 아니라 그런 진정한 고행주의가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다 보면 힘들어도 좀 고행 난행 아닌 고행 난행을 하게 돼요. 또 그냥 마음 같으면 그냥 편하게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러고 싶어도 그냥 어찌 보면 그런 걸 자꾸 어떻게 내가 이 법 쪽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발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건 확실합니다. 이 옛날에는 내가 공부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술을 어떻게든 끊어야지 줄여야지 담배를 어떻게든 끊어야지 또는 내가 내 욕망을 쫓아가는 걸 자꾸 줄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될 수 있으면 자꾸 줄여야지 이렇게 억지로 마음을 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걸 그렇게 억지로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이유가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행고행하라고 해서 막 그것과 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싸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내버려 두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적절히 그렇다고 막 거기 끌려가서 쫓아가서 거기 막 서랍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하고 싶으면 좀 해도 된단 말이죠. 담배 당장 안 끊어지면은 좀 줄여가면서 피면 어쩔 수 없죠. 술 뭐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하고 만나 술 먹을 때 뭐 마셔도 괜찮습니다. 안 좋은 음식 뭐 같이 먹어야 되고 자식들이 남편이 먹고 싶다면 같이 먹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발심에 대한 간절함이 확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힘이 더 커지는 거죠. 발심의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내가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다양한 재미난 것들 이때까지 평생 내가 끊지 못하던 다양한 즐겁고 재밌는 것들 이것의 힘보다 이 발심의 힘이 더 커지다 보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체험적으로 와닿다 보면 그냥 이 습이, 이 기존의 습이요, 저절로 흥미를 잃게 돼요. 술 먹는 게 별 재미가 없어지고, 음악 듣는 거, 아니면 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게 가장 재미있어지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는 법문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법문을 들었다면, 나중에는 그냥 법문 듣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냥 저절로 그냥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막 억지로 막 나의 모든 습관까지 막 없애가면서 막 하려고 막 그렇게까지 난행고행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난행고행하는 정신으로 그런 위법망고하는 정신으로 내가 이 발심을 강하게 하면 발심의 힘이 저절로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노연하게 만들어요. 갱년기가 올 새가 없어요. 이 발심을 제대로만 하면
그 경련기 때문에 막 신경 쓸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발심이 워낙 강하면. 그 발심이 모든 걸 막아버립니다. 노망이 올 새가 없어요. 노망이 올 정신이 없어요, 지금. 발심이 딱 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 정신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런 난행고행의 정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간절하게 법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찬탄, 수희 찬탄, 내일처럼, 그들의 공부를 내일처럼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여기 올해 여기 다니시던 전통 신도님들이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참 되게 고맙고 되게 어떤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절 저 절 많이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어떤 절들은 그런 절도 있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분들 막 이렇게 나오면 약간 텃세 비슷한 내지는 내가 고참인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신도님들께서요 너무 찬탄을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도 야 법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신심난다고 솔직히 이분들 신심날 일이 본인들 개인만 생각한다면 밥 더 해야 되고 숟갈 더 놔야 되고 김장도 더 해야 되고 뭐 엄청 힘드신데도 정말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이분들의 눈초리 이분들의 어떤 눈빛을 보면서 정말 야 이 불교가 살아있구나 정말 이거 불교가 정말 이렇게 죽지 않았구나 정말 이분들의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환희심이 나고 정말 이게 수의 찬탄하는 마음이 나고 정말 야 정말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공부하는 이 간절함 이것이 저에게도 엄청난 공부가 되고 엄청난 자극이 되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로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수의 찬탄함으로써 저절로 더불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의 찬탄이 상대방을 수의 찬탄하면 내가 그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 찬탄하는 그 찬탄하던 그 덕목은 곧 나의 덕목이 돼요. 부처님을 수의 찬탄하면 내가 곧 부처님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속과 출세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마음껏 진심으로 찬탄해주고 부자가 된 사람을 아파트값이 몇 억 떴다 이러면 우리 집은 안 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면 나도 부자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두 개, 세 개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오로지 일심,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서 온 우주 전체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꿈입니다. 유식, 무경, 오로지 내 마음, 의식밖에 없지 바깥 경계라는 게 없어요. 바깥에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수의 찬탄하면 그 부자가 된 사람을 보고 내가 수의 찬탄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부자의 어떤 파장, 에너지가 나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를 보고 내가 수의 찬탄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부자를 봤지만 그냥 별 신경 없이 지나가면 본 게 아니게 되겠죠? 즉 내가 인식할 때만 그것이 나타나요. 아무리 좋은 TV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걸 별 생각 없이 보거나 그거 보면서도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그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에게 와서 닿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세상이 실체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심연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마음에서 연기해요. 이 온 우주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희 찬탄은 뭐냐면 남들이 한 공덕을 내일처럼 진정 내일처럼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기뻐한다는 게 수의 찬탄의 참뜻이거든요. 즉 진짜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이 기쁜 일인데 진짜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수의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같이 기뻐해주면요 우리 내면 세계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진짜 내일처럼 축하해주게 되면 그건 그 공덕이 상대방에게만 그 공덕이 가 닿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공덕이 와서 내 공덕이 돼버립니다. 왜? 둘이 없기 때문에. 둘이 없는 하나의 한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종단에 어떤 큰 불사를 대작불사를 하는데 어떤 두 도반? 노보살님도 아니시던데요? 한 60, 70 되셨을래나? 두 도반 보살님들이 50억을 평생 모은 돈 50억을 두 분이 모아서 불사에 써달라고 기증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불교대학에다가도 또 한 3억인가를 또 누가 하시고, 이게 그 기사 난 다음부터 이제 오히려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은 공명을 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야, 참 부럽다. 참 저 사람은 50억 돈이 있으니 저렇게 했겠지. 나는 마저 돈이 없으니 저는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야, 참 대단하다 하고 수의찬탄하고 정말 내 마음처럼 기쁘다. 저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이 법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구나. 이게 위법망고의 자세예요. 법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쳤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거를 수의찬탄만 해도 된다.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수의찬탄을 정말 내 마음처럼 기뻐해 주기만 해도 그게 내가 50억을 불사한 것과 똑같은 공덕이 나에게 깃든다는 거죠. 나에게. 왜? 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50억이 그분의 50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의찬탄하는 순간 내 50억이 불사에 쓰여진 것과 똑같단 말이죠. 모든 공덕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내일처럼 찬탄할 때 내 안에 부처님의 공덕이 깃들고, 수행자들의 공덕을 찬탄할 때 내 안에 그 수의찬탄의 공덕이 깃든다. 그래서 유학무학의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또 모든 보살들의 한량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 정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시방 모든 세계에 육취사생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모두 함께 따라 기뻐한다. 즉 꼭 부처님들의 공덕만 기뻐한다는 것이 수의찬탄이 아니라 시방세계 육취는 육도윤회 일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사생, 알로 낳는 것이거나 태로 낳는 것이거나 뭐 습기에서 낳는 것이거나 화생에서 낳는 것이거나, 즉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일체 모든 생명 있고 생명 없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하는 일체 모든 것들을 다 수의찬탄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작은 좋은 일들, 복지은 좋은 일들, 그 모든 것을 수의찬탄하고, 그런다고 해서 수의찬탄이 공덕이 되니까 나는 수의찬탄만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수의찬탄을 진심으로 한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이 그러시대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정말 내가 큰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열심히 벌겠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야지 수익 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작은 거 하나라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놀랍게 베풀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고 눈치채고 좋은 글을 혼자만 읽을 게 아니고 이렇게 탁 복사해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봐, 이 좋은 법문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봐라, 너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보내준다 하고 문자를 하나 보내줄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읽고 나서 한 권 더 사서 그 친구 꼭 친한 사람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권 이렇게 권해주고,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샀으니까 꼭 이게 만약에 고마우면 꼭 끝까지 한번 읽어봐줘. 그러고 이렇게 한 권씩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로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크고 작은 다양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 수의찬탄을 할 뿐 아니라 수의찬탄을 하면 저절로 그게 내 일이 돼버리니까 나 또한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의찬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내 인생에서도 그런 삶이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일체 모든 공덕을 수의찬탄만 하며 살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은 인생이, 앞으로 인생이 완전히 확 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는 내가 세상을 보니까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보수는 진보감 있고 진보는 보수감 있고 막 이랬는데, 일체 모든 사람들의 공덕을 수인차탄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게 뭐냐면, 너무 과하게 되면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것도 있지만 과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진보들이 뭐 촛불 들고 나가 막 시위하거나 보수분들이 막 태극기 나가 막 시위하거나 사실은 다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양쪽 다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쪽 저쪽 상관없이 이분들의 근원의 마음은 뭐겠어요? 어쨌든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식은 실제가 아니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의식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시위할 수도 있고 저런 걸 시위할 수도 있죠. 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본래 아르마리는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르마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르마리 이전에 그 근원의 본래 바탕 불성에서는 그 양쪽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본인 개인만 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은 본인은 그 방식대로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스님은 왜 나가서 시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쪽도 저쪽도 사실은 치우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많은 신도님들 중에는 극단적인 보수도 있고 극단적인 진보도 있겠죠. 근데 저와는 대화가 통합니다. 왜?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저랑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언을 해드려도 좋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팁을 드린다면 너무 극단적이진 마십시오. 겉으로 하더라도 너무 과하진 마십시오. 너무 과해지면 상대방이 미워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워질 만큼 극단적이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도 틀린 게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이러한 어떤 중도적인 정신입니다. 중도라고 해서 진보도 안 하고 보수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야라는 생각만 내려놓고 하면, 그 저는 이런 어떤 불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그 단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모습조차 저는 봤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도 너무나도 안돼, 그 극단적인 분들에게 우리 이거 좋다, 좋긴 한데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자, 저쪽을 너무 과도하게 미워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뵀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도의 정신이라면, 그런 중도의 정신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정신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그 근원에서 본래 부처로서 찬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가 너무 극단 보수라서 극단 진보를 싫어하면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같이 동시에 싹트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찬탄하지만 누군가는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싹트고 있거든요. 근데 근원에서는 본래 부처라는 그런 것으로서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찬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찬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반대하긴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 거죠.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늘 수위 찬탄하고 사니까 앞으로의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어서 내 안에 습이 좋음도 있고 싫음도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겨요. 근데 내 안에 수익 찬탄으로 가득 차면 내 인생이 수익 찬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수익 찬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래서 이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희 찬탄의 공덕으로 하루하루를 발언을 해서 살아가신다면 내가 정말 놀라운 수희 찬탄을 받는 그런 한 분의 완전한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